데이터베이스 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지금 개발하시는 게임을 갖고 앞으로 개발하는 게임에 나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디비전을 찾는 게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글로벌 퀴즈를 낼 건데 그거 받으신 분에게는 수명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하우스는 뭐냐는 거 아시죠? 이제 스위드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제작을 하는 거를 인하우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인하우스를 제가 하려면 문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왜 이 인하우스 툴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맨 처음 그 인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나 구조 그리고 어떤 기능들에 대한 블루프린트 교차입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전 아이돌이라서 도전 캡처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전 캡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어요. 처음에 이 도전 캡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광학 데이터라고 하죠. 오케이에서 이 광학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레코딩을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광학 데이터라고 해요. 이 광학 데이터를 어떻게 캡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스펙을 좀 더 바꿀 수 있는지 이거 이제 오션 빌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스트라이프 애니메이션 이제 3DSX를 보냈는데 3DSX 같은 경우에는 이 오션 캡처 데이터를 BVH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제 BVH로 부를 수 있고요. 이 BVH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에 대한 오션 캡처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오션 캡처를 만든 데이터들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UI도 만들고 UI의 버튼도 만들고 버튼에 기능을 넣어서 제가 필요한 뭐 데이터를 이제 쓰는 맥스 스크립트하고 파이썬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오션 다이프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왜 이 인하우스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제 개인적으로 프로덕션에도 있었지만은 팀이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잖아요. 모델링 팀도 있고 애니메이션 팀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애들 팀이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아트와 관련된 부분 중에 이 애니메이션 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람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수정 같은 거 할 때도 또 수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의문점을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만약에 완성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DB화 해가지고 이 DB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프로젝트를 쓸 수도 있고 또 차기 프로젝트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회사의 초과할때도 쓸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게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려면 그 데이터, 그 파일들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매스나 이런 프레스 배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뷰 시스템이 있는 걸 원했어요. 이 인하우스트에 그리고 적용을 하면 이 3DSX의 바이크레이트의 아이디어 캐릭터가 그 모션을 갖고 이제 액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UI를 쓸 거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혹은 또 비주얼 이펙트 같은 특정한 샷에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쓰이게 되겠죠. 이렇게 단계를 나눈 다음에 제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모션 캡처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모션 빌더 소프트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리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FBS 리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BVH 데이터나 FBS 데이터를 리뷰할 수 있는, 간단하게 리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3DSX처럼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퀵타임처럼 리뷰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추세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메인 툴이 되겠죠. 3DSX가 되겠죠. 처음에 이제 이런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 드라이브에다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주장을 하는데, 이 D드라이브에 AnyDB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하위 폴더에 워크, 런, 점프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세부적으로 뭐 빨리 워크라든가 빨리 뛰기, 뭐 느리게 워크, 느리게 뛰기 이런 식으로 분류별로 나눠서 집어넣었고, 그리고 또 하위 그 폴더 안에 아이콘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버튼에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이 버튼만 봐도 어떤 공격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 아이콘을 만들어 넣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SX에서 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편하겠구나 하고 이제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버튼이 하나만 들어서 그림을 보고 아, 이 애니메이션이 이런 애니메이션을 추하는구나 확인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리뷰가 되는 거죠. FPS 리뷰로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마음에 들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캐릭터에 적용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요 개발한 툴이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연하는 캐릭터, 이스 소프트에서 카바론 온라인에 나온 캐릭터인데,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요 캐릭터 갖다가 3DSX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갈비에도 바인딩된 캐릭터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제가 완성된 인하우스 툴이에요. 스크립트 짜가지고 인하우스 툴 만들어서 이거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UI가 뜨죠. 근데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처음에는 이제 워크앤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동작들, 그 다음 이제 싸움에 관련된 동작들, 이런 식으로 버튼을 하나 시켜가지고 배열을 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이 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까도 리그링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한 쌍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걸 누르면은 이렇게 FPS 뷰어가 떠져서 잘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선이 보일 거예요. 이게 이 모션 데이터인데 일단 플레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모션이 볼 수가 있죠. 리뷰만 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뭐 뛰는 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먼저 리뷰를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뷰를 한 후에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시니스프로 오셔가지고 갈베이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봤던 이 걷는 가장 기본적인 걷는 동작을 어사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캐릭터 그리고 이 캐릭터에 워크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필요한 내가 필요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바로바로 정화시킬 수가 있어서 작업 시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축하게 되죠. 기존에 세이브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일이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이 3DSX로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잘 맞춰가지고 이런 UI를 잘 규격을 잘 맞추고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면은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보는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동작이 필요하다, 아니 꼭 신에 대한 동작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리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신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이 동작이 이 캐릭터에 맞다 싶으면 밑에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 키프레임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문제 바뀌어요. 자, 다른 건 뭐고요? 여러분들이 좀 빅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신 거예요. 양수 짜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실 거는 이제 오늘 제가 사용을 할 모션 데이터인데, 일단은 이 비너스트 안에 모션 데이터를 어떤 거 왔어요. 근데 이 모션 데이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처음부터 모션 캡처 데이터인데 어떻게 모션 캡처해서 지금 이슬레이스 X로 캐릭터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적용을 하면은 똑같은 모션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떨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모션 데이터 클린업을 아직 안 했어요. 보통 이 모션 캡처 데이터를 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클린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클린업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약간 좀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같은 경우에. 자, 제가 만든 이너스트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너스트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만약에 집이나 다양한 동작 같은 걸 연출하려면은 퀴 애니메이터가 잡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뭐 하루에 한 번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위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션 캡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거죠. 보통 이 모션 캡처 워크플로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왼쪽에 보시면 아마 잘 아시듯이 모션 캡처 이 옷을 입고, 뚫저리를 입고, 이제 몸에 광학 센서를 붙이고 연기를 하게 되죠. 이걸 이제 레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모션 빌드에 갖고 오면 그 센서 같은 경우에 점으로 표시가 돼요. 그 점으로 표시된 데이터를 액터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그 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 액터가 실제 그 사람이 그 모션을 취했던 거랑 똑같은 모습의 이 가상의 액터가 모션을 취합니다. 모션을 안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일단 갖고 있고 X나 Y에서 내가 적용할 캐릭터의 스케일링을 갖고 와서 그 액터의 또 포인트 컨스테이트를 하는 거예요. 맵핑을 또다시 움직이니까. 이렇게 맵핑해서 X 같은 경우에는 QVH 파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마야 같은 경우에는 이 FBS 파일로 넘기게 됩니다. 마야는 이 맥스만 봤을 때 맥스에서는 BVH 스케일링 구조가 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맥스에서 BVH 스케일링 구조를 만든 다음에 요 모션 캡처 와서 캐릭터라이즈라는 기능을 지금 얻었습니다. 그래야지 모션 캡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맨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이 옵티컬 데이터라고 있는데 이게 모션 캡처 데이터예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데이터를 이 액터에 붙이고 이 액터가 이 가운데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인 액터에다가 제가 원하는 스케일링을 붙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메이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넘기게 됩니다. 아쉽게도 3DSX 이 바이페이트 구조에 대해서는 이 모션 캡처를 이용하려면 이 BVH 데이터가 가장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BVH 데이터를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이 BVH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제공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데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대학인데 그래서 무료로 모션 데이터 한 2,500개 정도를 풀었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갖다 그냥 끌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웹사이트 말고도 검색을 해보시면 이 프리로 제공한 BVH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이런 프리로 제공한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뭐 게임 제작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BVH 데이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잠깐 그 모션 캡처는 어떻게 되고 그 옵티컬 제가 얘기해 드렸던 옵티컬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BVH 데이터는 어떻게 넘기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오전이죠. 네, 제가 이거를 약간 좀 여행을 시켰어요. 해상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원래 이런 여행은 아니고요. 둘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옆으로 다 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오픽할 데이터 먼저 꺼내볼게요. 오픽할 데이터를 꺼내면 이렇게 정도로 이루어진 이 사람 모양을 한 이런 데이터들이 나타나요. 빌보드에 이걸 플레이를 해보면 이게 움직이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쓰셨던 무선 캡처 데이터는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스크랩만 받아서 작업하시던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무선 캡처 데이터예요. 이 C3D라는 OS로 이제 무선 기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까 보셨던 점들로 가득한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의 캐릭터, 이 에카라는 거를 집어넣고 그 실제 배우들이 수를 입고 그 광학 센서를 모양 작성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위치에 이 몸하고 이 손이나 다리 같은 것도 똑같은 위치에 배치를 시켜요. 배치를 시킨 다음에 이제 어태치를 시킨 거죠. 매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무슨 캡처 파일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팔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캡처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 무슨 캡처 회사들이 이제 게임에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선 캡처 같은 경우는 태스크가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이 또 회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T자가 가만히 있죠. 아마 무선 캡처 할 때 사람이 이렇게 T자를 맨 처음에 서서 시작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 데이터를 붙이라고 붙이기 편하게 이렇게 사람 T자를 세워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자를 만들어 놓고 정확한 위치에 이 옵티컬 센서를 붙이는 거죠. 여러 개의 뭐 태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 태스크 중에서 하나만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봤던 360도 턴하는 이 모션을 갖고 모션 캡처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대로 쓸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맥스에서 쓸 건지, 마야에서 쓸 건지, 시네마 프로젝트에서 쓸 건지 거기에 맞는 스켈레톤 구조를 받아와서 그 스켈레톤을 다시 들고 매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한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광학 센서가 있고 거기에 액터를 붙이고 그 액터에 3DS 맥스나 마야에서 나오는 스켈레톤 다시 한번 붙여줘야지 진정한 모션 캡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제가 미리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비브 HM 스크랩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거를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고 이렇게 남기면은 노래 되게 작게 들어와 있어요. 스케일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런데 스케일에 상관없이 이 스크랩을 이 액터라는 캐릭터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살짝 변했죠.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똑같이 움직임이 보이죠? 스케일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리 사이 폭하고 이런 일정하게 다 맞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스케일톤에 모션이 들어갔으니까 이 스케일톤은 이제 메이크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맥스를 보내기 위해서 스케일톤으로 메이크를 할 겁니다. 메이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더 이상 이제 이 스케일은 키가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액터라는 오브젝트에 맵핑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쓰지 않는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밸류를 다 지우고요.
깨끗하게 신 안에 요 스켈레톤만 남게 되겠죠. 요 스켈레톤을 잡고 이제 세이브를 하면은 BVH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보시면 세이브 파일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세이브 하시면 FBX 파일밖에 안 나오고요. 요 모션 파일 익스포트라는 걸 눌러서 밑에 보시면 여기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BVH 고르고 일단 토커스를 할게요. 어버이드라는 것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오케이 갖고 있는 태스크를 쭉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360도 정도 톤만 필요하니까 그것만 체크를 하고 익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BVH 파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션 캡처 파일이 있으신 거, 이 데이터가 있으시면 BVH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것도 최차 그러신 분들은 검색하셔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BVH 데이터들은 그거 편집을 하셔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일단 이 모션 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모션 캡처 그 데이터라든가 애니메이션 데이터 어떻게 다루는지 그 어떤 파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엑스스크립트하고 파이썬스크립트를 어떻게 써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또 가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퓨전 나왔는데 페이스북 친구들은 약간 그 저 주변 상품을 드릴게요. 요즘 그저 파일이 다양해서 3ds-max에서 사용하는 이 파일 품이 있죠. 모션 캡처 파일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빨리 좀 드시는 것 같아. 시원 또 하나만 파일을 불러오고 그걸 다시 BIP 파일로 저장해서 그 파일을 또 불러와야 돼요. 이 바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오래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변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하지만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모든 파일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일단 3ds-max를 띄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정을 되고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스크립트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말고 새로 발견을 끊어가지고
이것을 거스게 했었죠. 요리 따를 열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요건 이제 부자식은 되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얘가 굉장히 작게 그리고 약간 조금 그리스럽게 변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머리라든가 이런 숨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다 깨져있죠. 얘를 다시 한번 세이브를 VIP라는 확장자를 가진 애니메이션 데이터로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다시 더블클릭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를 했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죠. 제가 해머를 임시적으로 만든 거여서 얘는 지우고요. 이제 그 데이터가 적용될 IP를 선택을 하고 아무데나 저장하면 되는 VIP 파일을 로그인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뷰나 스케일에 깨짐 없이 깨끗하게 모션 데이터가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파일을 두 개씩 만들어가지고 저장하고 지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이제 그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요걸 이제 한 줄씩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존에 있는 건 지우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이건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길 원하는 캐릭터죠, 지금은. 일단은 이 캐릭터 바이베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키워가지고 간략하게 한 줄 한 줄씩 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이베드 선택을 하고요. 맨 위에 빅셀 VIP Select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이패드의 고유한 이름 있잖아요. 이 고유한 이름을 이 안에다 넣을 거예요. 지금 따라주시는 이 맥스 스크립트에서 쓰는 하는 규약인데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바이패드 하나 선택을 했죠. 이 선택한 바이패드가 S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S가 VIP Select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실행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이 네임 공간 안에 이 아이패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다음 줄을 실행을 하면은 다음 줄 이 아이패드 Create 뷰라고 되어 있죠. 실행을 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조그맣게 바이패드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두 번째 바이패드 있죠.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템퍼러블. 그리고 이 바이패드 안에 아까 전에 제가 무선 캡시 그 무선 빌드에서 작업한 VVH 데이터를 얘도 이상하게 변해있죠. 아까랑 똑같이. 그리고 얘를 다시 또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VIP. 지금 같은 경우 VIP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거 지우고 나서 이걸 실행하면은 이렇게 VIP 파일이 생성되어 있죠. 그리고 가상으로 만든 템포러리 바이패드는 더 이상 될 필요가 없죠. 얘는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다음 줄은 지우고 아까 제가 그 네임 공간에 저장했던 제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오브젝트 다시 불러와요. 그
그 오브젝트에다가 방금 전에 저랑 VIP 파일을 붙이게 되는 거죠. 다음 스크립트.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아까 똑같은 모션을 갖고 있죠. 제가 수작업으로 할 거를 그냥 이 엑스스크립트 써가지고 자동화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작업은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내량의 데이터를 그렇게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만드는 거죠. 다시 하나 새로 바이패드를 만든 다음에요. 바이패드를 갖고 방금 전에 썼던 그 스크립트를 한 번에 실행을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죠. 과정도 안 보여주고 깨끗하게 들어와요. 여기다가 일단은 이 과정을 이 맥시 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함수로 묶은 거예요. 이거 제가 일일이 다 계속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A라는 만약에 알파벳 A를 치면은 이 기능이 실현이 되라 라고 함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묶은 게 이제 요 맨 밑단에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F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MySQL에서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부분이 되고요. 이 안에 아까 제가 썼던 맥스 스크립트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이보트 F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명령들이 자동으로 다 실행이 돼요.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있게 시행 안 해요. 이걸 이제 함수가 그러는데 이런 함수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두 개로 묶었던 그 모션 라이브러리에서 두 개로 묶었던 이 버튼에 아래 버튼에 들어오면 되는 거겠죠.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VBase 데이터가 VIP로 바뀌고 다시 그 VIP 데이터가 제가 원하는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제 기능에 대한 이 밑에 있는 버튼에 대한 기능은 안 들었고요. 이제 위에 보는 이 프리뷰에 대한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프리뷰에 대한 기능 같은 경우에 저는 파이썬 갖다가 만들었어요. 엑스스크립트 만들어도 되는데 3SX 2014 익스텐션 버전 이후부터 이 메시지에서도 파이썬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역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C 스튜디오에서는 벌써 한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고요. 마야나 후지미, 3D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다 포진이 돼 있어요. 메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늦게 들어온 이 스크립트 랭귀지 중에 하나죠. 이 파이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이 맥스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3DSS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 맥스 안에 있는 기능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맥스를 실행을 해도 이 파이썬이 밖으로 나와서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찾아서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맥스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맥스에서 파이썬 명령을 이용을 해서 엑셀 데이터를 뽑아올 수도 있고요. 웹에 있는 특정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엔진도 만들 수가 있어요. C++ 같은 이 프로그램 언어랑 잘 듣고 또 다른 UI 만드는 프로그램도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접착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니라든가 굉장히 큰 스튜디오도 있죠. IM이라든가 나우티라든가 이런 큰 게임 스튜디오에서는 요 파이썬 거의 이 파이프라인의 주역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툴에도 이틀 붙였다 쓰고 저틀 붙였다 쓰고 이제 건강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툴을 만들어서 이 파이썬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축소화시키는 거죠.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축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파이썬은 굉장히 강력한 스크립트예요. 근데 이제 맥스에 가장 늦게 들어왔고 이
2014 익스텐션 이후 버전부터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후견해주기 처음에서 이 넥스트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파이썬을 쓸 수 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요 함수를 뽑아봤는데 간단해요. 넥스트스크립트 창에서 파이썬 .script라는 명령어를 치고 따옴표를 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이썬 명령어를 집어 넣으면은 이 안에 있는 파이썬 명령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간단하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이썬 익스크립트라고 쓰시고 그리고 이것도 SYS는 이제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파이썬에 대한 정보값을 불러온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파이썬이 버전이 몇인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리스너를 불러와서 하면은 다른 데를 채우는 것 같은데 다시 클릭하고 2.10.3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맨 왼쪽에 지금 마야가 파이썬을 갖고 있는 이 파이썬 버전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2.10.3 같은 경우에는 마야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버전이에요. 그게 지금 포워딩 돼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하고 엮어서 쓰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까 그 PT 파일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 파이썬 기능을 써가지고 작동하게 한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런 파이썬이라는 거를 실행을 만약에 이 넥스트스크립트 창 안에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 파이썬 부문, 이 안에 내용이 실행이 되라 라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X 함수 안에 파이썬 기능을 넣은 거죠. 그래서 X 함수를 불러올 때 이 파이썬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내용이면은 C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안에 오토데스크 안에 FBX 리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열고 D드라이브 안에 애니메이션 TV 그 다음에 파이썬 폴더 안에 어버이드라는 비그에이지 데이터를 열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결국 그 최종 결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FBX 리뷰가 뜨고요. 그 안에 아까 제가 작업한 어버이드라는 그런 모션 캡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희는 기능을 다 만들었네요. 이제 파일 블로그 저장하기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프리뷰하는 파이썬으로 만든 프리뷰하는 기능도 완성이 됐죠. 이제 이 부분 기능을 UI를 만들어서 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스크립트를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오른쪽 보시면 작은 창이 하나 보이시죠? 저 창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짰어요. 이걸 이제 대개별로 보시면은 방금 전에 그랬던 기능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이 파일 임포트해서 BVH 파일 임포트로 BIP를 저장하고 그 파일이 이제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보신 그 파이썬으로 FBX 파일을 띄워서 그 FBX 리뷰 프로그램을 띄워서 BVH를 보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X스크립트 URL을 만들었어요. 버튼을 두 개를 만들고 위에 프리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파이썬으로 만든 프리뷰 그 기능이 실행이 되고 또 밑에 있는 버튼을 실행을 하면은 파일이 임포트 되는 기능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그냥 떠야 하는 거야. 그리고 좀 걸치고 다시 발표를 만들어 적용하고 해볼게요. 그리고 프리뷰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파일이 마음에 드니까 제가 선택한 캐릭터를 넣으면 되겠죠. 밑에 있는 버튼 눌러서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한 패키지로 된 애니메이션 버튼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버튼만 계속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완성된 그 모션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기능은 제가 다 설치시켜드렸어요. 앞에 그 내용만 조금 더 길어질 뿐이지 더 이상 이제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기능, 리포트에 대한 기능에 이제 맨 뒤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에 대한 기능들 파일이 많아질수록 많아질수록 이 코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 프리뷰 기능이 또 조금 추가가 돼 있고 맨 마지막에 그 기능들을 UI를 만들어서 이제 묶은 거죠. 그래서 이 나온 인하수틀은 제가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이 프로젝트 파일도 어차피 다 프리로 오픈이 되어 있는 파일이고 이 게임 모션 라이벌리 가지인데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게 만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디에 올리는지 이따가 피드가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자료가 다 받아가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션 라이브러리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완성된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게임 기사 같은 데도 쓰고,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쓰고, 뭐 게임 시네미티 만들 때도 쓰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뭐, 차기다 만들 때도 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또, 이거, UI가 이렇게 간편하게 프리뷰를 할 수 있는 UI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디 폴더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UI를 갖고 있는 그림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겠죠. 다음은 이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마련한 행사인데 카카오톡에서 이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검색으로 오토데스크를 치시면은 이 오토데스크가 나와요. 이 친구 찾기에서 오토데스크 MN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 찾기에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친구 추가를 하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맨 밑에 두 개 배너가 있는데 그 어도비 라이센스 정책 받으신 거 아시죠? 이제 월정액이나 연정액이나 뭐 분기별 정액제가 되는데 이 오토데스크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월정액 단위로 끊으실 수도 있고요 분기 단위로 끊으실 수도 있고 연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가 두 달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뭐 두 달 정도만 딱 이 라이센스를 내시고 뭐 나머지 사용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ITS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홍보해 드리려고 이벤트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안에 또 퀴즈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 퀴즈를 맞히시면 CGV 그 영화 권을 드립니다. 4월 16일이니까 이거 오늘까지니까 그거 가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카카오톡에서 오토데스크 검사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 엑스스크립트 배울 기간이 많이 없어요. 엑스스크립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뭐 아직 정확하게 이 제목을 정한 건 아닌데 지금 뭐 무슨 라이브러리 만든 걸 갖고 한번 지금 생각은 이 웨비나를 진행해서 엑스스크립트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시간 한 6월 2일이나 3일 정도 이렇게 아니면 그 웹이나를 진행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 정확한 제목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추후에 바뀔 수 있지만 그걸 공지 같은 거를 이
네이버에서 키위의 맥스인 마야라고 치시면 이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몇 시 정확히 이제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공지를 할 겁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모세나이 브로리 데이터도 이 블로그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예. 따로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바로 적용도 가능한가요? 따로 모션 캡처 장비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하는 거요? 예. 가능하죠. 그 모션 캡처 장비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오티컬 방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식으로 맵핑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큐리팅 같은 경우 연결해서 BAC 뽑으셔도 되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BVC를 뽑으려면 그 구조를 맞춰야 되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여있는 이름이 정확히 어떤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약이 있거든요. 모션캡 데이터를 여기저기 다 만들다 보니까 이런 규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모션캡처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어느 정도의 규약을 만든 거죠. 규약에 맞춰가지고 모션캡처를 받으면은 엑셀 데이터, 아이어 데이터, 다 데이터를 쓸 수가 있죠. 질문이 없어요. 예, 이 문자 올릴게요. 데이터 뽑아가지고 아마 클라우드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PDF 파일도 PDF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뭐 궁금한, 나중에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보통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많이 쓰죠. 그런 경우에 뭐 팔 같은 경우에 어떤 캐릭터는 뭐 팔이 좀 길 수도 있고 다리가 좀 짧을 수도 있고 머리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그 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각도를 좀 조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해요. 꼭 맞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정 작업을 하셔야 돼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 블로그에 자료 올리면서 글을 하나 남길 건데 또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바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